이거 여기 놔두고 가면 되죠? 거요? 어떤 그냥 일단 두세요. 네네. 제가 지금 치운 줄 못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김밥 두 개. 오, 김밥 두 개. 각자 500원 하자. 그렇군요. 안 헷갈려, 뭐가 헷갈려. 밥두 개, 김밥 두 개. 아니, 김밥 두 개. 각자 500원 하자. 그것만 싸면 돼, 이거. 잡채, 김밥 두 개, 500원 하자. 서 계셔. 이게 이게 두 개예요, 이제. 젓가락 안 넣었죠? 여기 젓가락. 여기 사 아니 아니 여기 사. 여기 사투는 잡채 천 하나치. 예, 이거 김밥 하나예요. 예. 예. 주문하시면 돼요. 네. 세트 두 개 있네요. 세트 두 개. 예. 네. 여기다가 7,000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젓가락이 한 개 더 줄게. 예. 자, 3,000원. 네. 되셨어요? 세트 두 개 결제? 네. 네. 잡채 저 아가씨한테 가세요. 네. 가지 가면 돼요? 네. 매콤한 거 좋아하면은 후추 얹어갖고 드시면 돼요. 어묵은 받으셨어요? 예. 여기, 네. 여기 왔는데 맛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드셨어요? 점심은? 수제비집 사장님. 아. 그 만두 잘하시는 사장님. 맛있다 오시라고 하셨구나. 고추는 김밥에 얹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던지면 돼요? 네. 네. 그냥 박스 버리면 돼요? 아, 여기다 그냥 올려놓으세요. 네, 지금 짜고 네.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곧 이렇게 놓으셔. 네. 사장님 국물까지. 맞아야 되니까. 네. 5,000원이에요. 월요일까지 좀 많이 틀렸어요. 네. 일요일 날 찾았다고. 국가라고 드세요? 네, 하루 왔어요. 네.
나와서 먹을래? 응? 라면하고 먹을 거야? 너세요. 간장을 조금 가져가. 더 드릴 거예요, 두 분은? 간장을 좀 가져갔어. 어묵은 두 개 나가요. 그러니까는, 예, 그럼. 세트 하나랑 같이 주세요. 국물은 떠서 드세요? 떡볶이는 없어서 사다가 드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 왜? 먹을 수 있어.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지금 먹어보고 양아 느낀 것 같아서 처음 먹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손가락 앉아서 먹어도 돼? 어, 앉아서 드시라고 있는 거예요. 6번 출구나고 하면요? 아니죠. 네, 6번 출구나고 돌목 없어요. 얘는 그냥 여기다가 뿌려. 네, 위에다가 살살 하시면 돼요. 조금 올려서 먹으면 맛있어. 매콤하니. 드실 건가요? 네. 하나 나갈 거 있니? 이게 얼마예요? 밥튀김밥 2,500원이야. 아, 저 이제 됐나요? 네, 이제 해도 돼요? 네, 여기 앞에 보시면 종이 있어요? 네. 하시면 됩니다. 아, 저기 번호가 어딨나요? 거기 앞에 내려다 보시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셔요, 거기. 예, 예. 얼마를 하냐면은 2,500원. 네. 예. 먹고 올래? 잡지 않아? 하고 여기 국물 떠났어요? 네. 호스를 김밥에 얹어갖고 드시네. 네. 다 싸먹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싸먹으시는 거예요? 어떤 걸? 이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 네. 이만큼 살아보겠어요. 의자 있었어요. 여기 있잖아. 분갈 냈는데. 포장된 거 있지? 포장된 거요?
돌컵에 올려. 어, 그래, 그래. 돌컵에 해. 아.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죠? 3,500원입니다. 네. 어, 500원 있어요. 어, 있어요. 아, 어디? 아니, 아니, 이쪽에서도 못 봤어. 예, 김밥만? 네. 예. 언니 국물을 언니가 뜨셔. 네. 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